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제 머리 색깔 때문에 좀 놀라셨죠? 며칠 전에 제가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 한 일주일만 있어도 금방 다 빠집니다. 제가 12월 달인가요? 좀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표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원단이 굉장히 딥한 레드인데 굵은 골든 원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멜빵 바지를 만들면 좋을까요? 멜빵 치마를 만들면 좋을까요? 하면서 투표를 좀 해주세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멜빵 치마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약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어쩌고 뭐 하다 보니 그 멜빵 치마 업로드를 계속 미루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아니 그때 뭐 투표하라고 이렇게 시키더니 왜 멜빵 치마 안 올라오지?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오늘 올라갑니다. 멜빵 치마는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물론 이렇게 위아래가 붙어 있는 멜빵 바지, 뭐그 이름 뭐라고 해야 하나? 덩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올인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바지나 치마 이런 스타일은 만들어 봤었는데 아무래도 멜빵 치마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멜빵 치마. 그런 모양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만들면 좋을까? 그렇다면 저는 허리부터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겨울옷이다 보니까 안에 약간 도톰한 이런 스웨터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이게 허리가 너무 딱 맞으면 그런 옷들을 입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널널하게 만들어야지. 허리단을 먼저 정하고 그 허리단에 맞춰서 아래 스커트는 A라인으로 이렇게 재단을 했거든요. 허리단은 두 장으로 준비했고요. 이 안쪽에는 심지를 붙여놨어요. 치마는 가운데에 절개가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A라인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네 장으로 재단해놨어요. 주머니 두개 달아주고.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줄 예정이에요. 심지를 붙여서 준비해 놨고요. 직선 부분을 놓고 재봉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겉에서 상침을 해줘서 이 앞부분에 바늘땀이 앞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윗부분과 이 옆부분은 이따가 치마를 재봉할 때 같이 재봉선에 들어갈 거라서 심지를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먼저 이 입구 부분을 재봉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이 부분을 재봉해 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안으로 1cm 들어가도록 접어서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완성되겠죠. 양쪽 옆선과 또 아랫단은 모두 지그재그 또는 오버록 처리해 놓을게요. 이제 치마 두 장을 겉길이 맞대서 치마를 한 통으로 만들어 줄게요. 양 옆을 재봉하고요. 오버록해 놓은 밑단은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서 재봉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을 만들 때는 윗부분은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한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일자로 내려가지 않고 아주 약간 사다리꼴이 되도록 여기도 이렇게 심지 작업을 두 장으로 해놨는데요. 이거 두 장으로 하면 너무 두껍지 않나? 살짝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위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달아줄 건데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도 심지를 붙여서 반 접어놨고요. 일단 여기도 다리미로 다려놓았는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재봉해서 얘를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리미로 접힌 부분은 모양을 잘 잡아서 3면을 재봉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윗판에 두 장을 함께 재봉할 건데요. 이렇게 3면을 재봉해 줄게요. 일명 흔들이 단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서 그런가 봐요. 송곳으로 먼저 뚫어주고요. 뒤에서 얘를 꽂아서 여기다가
웰빵이 되는 부분도 다 심지 작업을 해놨어요. 저는 지금 요 안쪽으로 1cm 양쪽 접힐 수 있도록 다려놓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접어서 이렇게 양쪽 선을 다 재봉해서 좀 단단한 멜빵 끈을 두 개 만들려고 해요. 이제 윗판과 아랫판을 허리단으로 세 개를 한꺼번에 연결해 줄 건데요. 이 허리단은 제가 지금 두 장을 준비해 놨어요. 먼저 겉길이 맞닿도록 해서 두 장 다 연결하는데 그 중에서 한 장은 저는 지금 요만큼 뚫린 부분을 남겨놓고 재봉을 해줬어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가 고무줄을 넣어줄지도 몰라서요. 치마의 안쪽에다 이렇게 고정시켜서요. 치마의 겉쪽에 그래서 허리단과 허리단 사이에 치마를 껴넣고 세 개를 함께 재봉을 해주려고요. 동그랗게 재봉을 하고 나면 허리 두 장을 다 위로 올려서 이제 얘를 끼워줄 건데요. 뒤집어서 중심을 맞춰서 놓고요. 그 끈이 뒤로 갈 때는 이렇게 X자가 되도록 겉에 있는 허리 한 장에만 여기도 재봉하고 여기도 재봉하고 또 이 지금 위에 부분도 허리 한 장하고만 재봉해 줄 거예요. 안쪽에 허리단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걸 얘도 시접 1cm 접고 얘도 시접 1cm 접어서 서로 맞닿게 한 다음에 윗부분을 쫙 돌아가면서 상침을 해주면 이 허리선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접혀 들어가면서 이 밑에 선이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선도 잡아주는 마음으로 위에서 상침을 한번 삥 돌아가면서 하면 아마 허리단 모양이 더 훨씬 더 예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이제 허리단까지 다 완성됐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구멍을 뚫어놨던 여기 기억하시죠?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좀 넣어줄 건데요. 고무줄을 아주 그냥 는 듯 안 는 듯 굉장히 헐렁하게 넣어줄 예정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기가 좀 넓어서 안에가 좀 들어다 보일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만 조여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항상 옷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옷 만들기에 정석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사이즈 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터득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번에도 저도 멜빵 치마도 처음 만들어 보다 보니까 아 먼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해서 굉장히 뜻깊은 작업이었고요. 제 멜빵 치마 기다려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늦게 올려서 또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